아, 제가 인터뷰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래요, 그래요. 평소에 네. 저 연주에 할 일이 있을 때 항상 첼로를 같이 했던 동생이에요. 아. 저보다 한참 어린. 몇 살인데요? 27. 27인데 한참 어리면은. 제가 이게 올해가 되고 나서 네. 앞자리 수가 좀 바뀌고 나서 그럼 한참 어리진 않네요. 27이면 제 친구네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뭐 아무튼 근데 네. 지금 프랑스 유학 중에 잠깐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프랑스 와. 딱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좋죠, 좋죠. 아 그러면 이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한국에? 프랑스에서 되게 프랑스면 유럽 아니에요? 그렇죠. 트레제게 앙리. 아, 야, 진짜 이렇게 멀리까지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았는데 여러분들 박수 좀 다시 한번 힘차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연주를 좀 준비를 해주시고 네. 연주가 준비되는 동안 이번 순서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무대가 되겠습니다. 피아노 그리고 바이올린, 첼로 이 세 가지의 악기가 모여서 정말 멋진 선율을 만들 건데요. 이 세 가지가 모였을 땐 트리오 연주라고 합니다. 트리오 연주 세지가 아니에요. 이 세 분께서 연주를 하실 때 곡목이 영화 여인의 향기 OST 리베르 탱고 그리고 드라마 하얀 거탑의 OST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맞죠?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아,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음악은 푸른 거탑의 배경으로도 쓰인 유명한 부금으로서 여러분들이 딱 듣자마자 바로 아, 이 노래 하시고 아실 만한 곡입니다. 여러분들 기대되는 마음을 박수로 표현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인사하시고 이렇게 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아야 신이 들어가세요. 야 우리 첼로 연주를 해주신 우리 박소우님 그리고 피아노 연주를 해주신 정수진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지금 방송을 봐주시는 우리 온라인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와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유저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문화상품권을 이제 많이는 아니고 좀 몇 장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세영님께서 혹시 뭐 주고 싶은 분이 뭐 계시면 어차피 세영님께서 이제 준비를 하신 거다 보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하셔도 되거든요. 뭐 특정 뭐 사람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네. 한번 멀리서 오신 분께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문화상품권을 한 30장 정도 준비를 했어요. 아, 네. 네, 5천 원권 30장이고요. 네, 네. 일단은 직관 오신 분들 중에 아, 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일단 감사드리고 네. 좀 멀리서 가장 멀리서 오신 분 계시면은 장거리상이죠. 네. 야 이거 제가 또 옛날 누가 돌잔치, 계시는지 돌잔치 진행할 때 장거리상 많이 줬었는데 저기 아 케빈님이 천사세요 감사합니다. 아, 와 케빈님께서 1430개를 아, 별풍선 1430개를 쏘셨다고 제 방에서는 아, 아 정말 여러분 박수 좀 보내주세요 우리 케빈님. 아 감사합니다. 자, 일단 채팅창 보고 있는데 아 언제 쏘셨어요? 저 아까부터 계속 방송 보고 있었는데 대표님께서 아 대표님 감사드려요. 아 쏘셨네요. 아, 고맙습니다. 1430개 저 이거 리액션 제 거 있는데 아 리액션 뭐 어떤 거 있어요? 난 너의 천사세요? 아 지금 한 거예요? 아 네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저는 뭐 이제는 거의 아프리카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예 한 번만 더 한번 보여드릴 대표님께서 못 보셨대요. 아 대표님 난 네. 너의 천사세요. 아 네 박수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아 좋았어요. 네 대표님께서 채팅으로 키키 두 개를 써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오프라인 유저분들 중에서 오늘 멀리서 오신 네. 유저분께 제가 문화상품권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으니까 멀리서 오시느라 진짜 고생하셨으니까 한 장만 드리는 건 좀 그렇고 한 네 장 드리는 거 어때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다섯 장 정도. 오케이. 자, 여러분들 혹시 멀리서 오셨다. 서울 외곽으로 해서 좀 멀리서 왔다. 어디서 오셨죠? 어디요? 인도네시아. 아, 진짜로 인도네시아에서 아, 진짜로. 오늘 저 연주 네. 보시려고 오신 팬분. 아, 이것 때문에. 이세요. 네, 열혈 팬이신데.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거예요, 여기로? 직접 오늘 오신 거예요, 귀국을? 금요일 아침. 한국어 잘하시네요. 아, 네. 아, 한국 사람이시고?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들을 수는 없고 나중에 아프리카 쪽지나 아니면은 네. 세영님께서 아프리카 쪽지 보내시는 방법 아시죠? 예, 네, 한국어 잘하시니까 그 아, 세영님한테 닉네임하고 이렇게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이라고 어차피 아시니까 나중에 꼭 다섯 장 네. 지급을 해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여러분들 그 먼 길 함께 해주신 귀한 발걸음 헛되지 않도록 박수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번에는 뭐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셨지만 오늘은 한번 제가 여기서 가장 나이 어린 친구한테도 한번 좀 줘보고 싶거든요. 아 괜찮네요. 네 이게 이제 돌잔치에서 최연소상이라 하는데 나이가 가장 어린 분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사실 나이 어린 분들께서 이런 문화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시간대쯤 되면 보통 집에서 뭐 게임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진짜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혹시 본인이 고등학생이신 분 자리에 계셔? 저 고등학생이세요? 진짜 고등학생이에요? 아 맞아요? 와 이거 뭐 나이 어린 몇 살이시죠? 몇 학년이세요? 고3입니다. 고3. 아 좋습니다. 고3보다 자기 자신이 더 어리다 계세요? 어떡해. 고3보다 어리다. 아 잠시만요. 여기 앞에 있는 분 먼저 여쭤볼게요. 몇 학년이세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친구보다 더 어리다 계세요? 그러니까 18살인 거죠. 18살보다 더 어리다 계세요? 나머지 분들 다 18살이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18살끼리 그럼 18살인 분들 어차피 양 많으니까 하나 몇 분이에요? 18살? 한 분. 한 분, 두 분, 셋, 넷, 네 분? 아까 여기 한 분 더 계시다고. 아버님, 아드님이신가요? 아, 아니고 그냥 아는. 18살이세요? 네네. 서른. 아, 서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네 분은 이 네 분 한 장씩 좀 챙겨주실 수 있을까요? 저한테 쪽지 좀 주세요. 네, 쪽지로 18살이라서 받았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세영님께서 챙겨주실 거예요. 네. 박수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그리고 저기 19살 분도 드리죠? 괜찮아요? 아, 당연히 드려야죠. 네, 19살 분도 쪽지를 좀 보내주세요. 네, 어우, 놀랍습니다. 19살이라니. 그러면 이제 뭐 오프라인이신 분들께도 좀 드렸으니까 네. 이제 온라인 유저분들께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온라인 유저분들에게 또 어떤 또 방식으로 주실 건가요? 네. 한번 제가 그 다음으로 바로 연주할 곡을 제가 힌트를 드리면 네. 맞추시는 분 네게 한 이번에는 좀 크게 해서 10분 어떨까요? 선착순 10분 네. 채팅 쳐주시는 선착순 1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주가 될 노래 이거 두 개 말씀 첫 번째, 네, 첫 번째 곡 힌트를 드릴 테니까 세영님께서 그 다음에 연주하실 노래가 어떤 것일지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선착순 10분께 문화상품권 5,000원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다음 곡으로 연주할 곡은 제가 방송 때 진짜 연주 많이 했던 곡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걸로 이제 방제를 좀 바꿔가지고 어그로도 좀 끌고 네. 좀 그랬던 곡인데 그래서 단어를 여기서 쓰시네요. 쓸 수 있죠. 어그로 좋아요. 예. 어그로 그래서 예. 제 팬분들은 조금 약간 귀에 딱지가 박혔을 거예요. 네네. 이게 힌트를 드리자면은 바다 정확하게 제목을 적어주셔야 돼요. 네. 제목을 영어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영어 아닌가? 맞아요. 네, 영어로 적어주세요. 있을까요? 열 분이? 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네이버 이제 검색할 거예요. 분명히 있다니까. 자, 보세요.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탈락. 그래요. 자, 우리 이분 정답이잖아요. 예, 팜필로님. 일단 예. 한 분, 팜필로님. 네. 팜필로님 한 분이십니다. 네, 일단 습가님도 일단 영어를 좀 열심히 쓰셨는데 드릴까요? 네, 습가님 주시고 네. 팜필로님, 습가님. 정혁수 곰. 네, 그리고 네. 자, 제니세영은 탈락. 네, 제니세영이 네. 탈락. 소양강 처녀. 예, 네, 저희 네. 회장님이신데. 아, 소양강 처녀. 소양강 처녀라고. 네, 저희 회장님이 예. 자, 그럼 보람님. 네, 보람님. 수면중님, 레이님, 풍잉님, 소식이님. 자, 그리고. 로직향님 이제 뭐 다 복사 붙여놨거든요. 뭐 구라팡님 네 구라팡님 어떻게 열 분 넘은 것 같은데 구라팡님까지만 예.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한 분만 더 하시죠. 아 아니다 구라팡님까지만 혹시 모자르는 게 남는 게 나니까 모자르면 섭섭하잖아. 여기 근데 이미 우리 좀 많이 남지 않나요 지금? 이거 다음 문제 두 분까지 아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카카오룬님하고 눈팅마님님까지 챙겨드릴 건데 중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중복하시면 안 되니까 어쨌든 쪽지로 그 캐리비안의 해적 OST를 맞추셔서 문화상품권을 받게 됐다고 쪽지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좋네요. 이거 피지질하기 좋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몇 장 정도 남았나? 그 다음에 한 또 10장 남은 것 같은데 네, 한 10장 정도 더 남았으니까 다음 또, 10장은 어떻게 갈까요? 채팅을 지금 채팅방 분들께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지금 여기 현장에 와 계신 분들도 진짜 어려운 시간 쪼개서 오셨는데 아, 그럼요. 멀리서 오신 분들이고 나이 어린 친구 중이니까 지금 나이 드신 아까 그러니까 좀 다른 분들께서 섭섭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오프라인에 와주신 분들 중에 네. 좀 몇 분께 좀 제가 선물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분께 좀 선물을 드릴게요. 네. 본인이 그냥 선물 갖고 싶다 아무나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자 드리세요. 자 가만히 계세요. 저랑 가위바위보해서 이기시면 드릴 거예요. 갑니다. 자 하세요. 갑니다. 가위바위보 보자기만 내리세요. 가위바위보 보자기 내려주시고 가위바위보 보자기 내리시고 자 이렇게 되면 두 분 남았죠. 두 분 우리 저 건강하신 분하고 옆에 왜소하신 분 거의 뭐 팀원과 품바네요. 그렇죠? 그러면 두 분 챙겨 드릴게요. 두 분 가위바위보해서 이기셨다고 두 분 얘기해 주시면 쪽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화상품 드릴게요. 박수로 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네. 이거는 진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거지 저희가 뭐 이렇게 기분 나쁘시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자리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 건데 여기서 가장 연장자이신 분께 좀 하나 저희가 장유 유저를 좀 실천하는 의미에서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예순이 넘으셨다 혹시 자리 계십니까?
아, 그러세요, 아. 선생님.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께는, 선생님, 혹시 쪽지 보내시는 방법 아시나요? 아프리카 TV로? 아, 네. 그러면 우리 세영님한테 쪽지 한 번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두 장, 5,000원짜리 쪽에서 만 원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말걸음 해주셨습니다. 박수 좀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총 6장 남았거든요. 네. 남은 6장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네.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어떻게 할까요? 세영님이 최근에 뭐 별명 같은 걸 얻었다든지 뭐 이런 거 있나요? 세영님의 별명? 제 별명은 근데 다 워낙. 여기서 잘... 채팅을 보고 세영님께서 마음에 드는 별명이나 이런 것들을. 아, 괜찮네요. 네. 6분에게만 드리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버럭세영도 있고. 네. 버럭세영. 네. 쫄보세형. 네. 아, 쫄보세형을 매니저가 쓰고 있어요. 아, 네. 여신세형. 아, 여신세형. 좋아요, 좋아요. 괜찮네요. 여신세형도 괜찮고. 여신세형 한 분 드리죠? 그럼요. 농담입니다. 네. 저희 팬이거든요. 네. 여신세형. 자, 여신세형님. 네. 하나 드리고. 자, 다섯 장 남았어요. 자, 임다 존잘. 이분도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드리겠습니다. 아, 네. 유율님. 유율님. 네, 유율님 축하드립니다. 자. 애교 세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중복되시니까. 중복되시니까. 네. 이거 괜찮지 않나요? 오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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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패짱님 드리겠습니다. 네네, 패짱님 드리고. 이제 3개 남았어요, 3개. 자, 3개. 천천히 하세요. 시간 어차피 많이 남았어요. 이거 어차피 끝나고. 울보세형. 아, 좀 많이 울죠, 그쵸? 방송할 때. 저 우는 거 보셨어요? 아니, 한번 본 적은 없는데. 물상이셔서. 자주 눈물이 많으실 것 같으셔서. 그쵸? 안 우세요? 많이 울죠? 네, 저 많이 울어요. 마음이 되게 약하실 것 같으세요. 되게 너무 착하시고 그래서. 그럼 울보세형님 하나 드리고. 네, 울보세형님 하나 네. 드리고. 누구세형 이런 거. 잠깐만, 우리 임다 팬분들 그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누구세형 이런 거 하지 마. 아니, 근데 네. 제가 좀... 네, 하세요. 네. 얼마 전에 저한테 쪽지가 왔는데 네. BJ세형? 아, BJ세형? 진짜로, 응. 아, 네네. 아, 그런 것도 괜찮네요. 여보세형. 여보세형 드릴게요. 아, 여보세형. 자, 이제 두 개 남았어요. 자, 두 개 남았고. 저기, 마상임다님께서 빨리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안 주셔도 돼요. 저희 직원이에요. 네. 안녕히 가세형님 드릴까요? 안녕히 가세형님. 아, 우리 구름임다님. 감사드리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자. 이거 괜찮지 않아요? 나두세형. 자기도. 저 주세형. 저 주세형이 괜찮네요. 우리. 밤토리님. 네, 밤토리님까지 이렇게 문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수 좀 보내주세요. 아,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문화상품을 나눠드렸고, 이제 연주회가 거의 이제 막바지입니다. 네. 네, 이제 거의 막바지고. 자, 이제 이번 무대에는 세형님의 주 악기인 전자 바이올린 연주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뭐 준비를 지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악기를 바꿀게요. 네네, 악기를 천천히 네. 바꾸시고 바꾸시는 동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영님께서 클래식 전공을 하셨는데 그 클래식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어쿠스틱 바이올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자 바이올린이라는 그 화려한 연주까지 가능하신 재능이 아주 다부진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전자 바이올린은 이제 두 곡으로 연주가 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영화 OST 캐리비안 해적과 그리고 오페라의 유령 메들리로 이렇게 화려한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거든요. 마지막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많은 함성과 박수로 좀 멋지게 꾸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자, 악보 뭐 괜찮나요? 다 됐나요? 네. 자, 악보 준비해주시고. 정말 이 의상 입으시려고 거의 3일 동안 쫄쫄 굶으셨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멋진 무대가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힘찬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잠시 옷 매무새를 한번 네. 네. 아, 뒤 돌아서 하시죠. 네, 뒤 네, 뒤 돌아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네, 안으로 잠깐 들어가시. 네, 다녀오시는 동안 제가 좀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곡이 남았는데 아까보다 더 인원이 이렇게 뒤에 보시면 더 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아주 아늑한 분위기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으세요? 네. 네. 와, 진짜 제가 왜 떨리나 이렇게 고민을 했더니 세영님께서 많이 떤 모습을 또 보고도 저도 이제 같이 좀 떨리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원래 이거 말고 다른 공식 방송할 때는 이렇게 말이 꼬이거나 이런 적도 별로 없었는데 오늘따라 말이 또 많이 꼬이고 이런 게 세영님께서 긴장한 모습을 보는 것도 그렇지만 무대 자체가 예, 무대 자체가 굉장히 진짜 준비를 그동안 많이 했던 무대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너무 박수와 함성 잘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세영님 회장님께서 별풍선을 5,050개를 쏘셨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5,050개를 내 핸드폰 아 저 있구나. 회장님께서 5,050개 쏘셨대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우. 자, 이어서 다음 노래 또 준비를 해주세요. 괜찮아요. 네네네. 네. 다음 거 제가 소개를 한번 할까요? 아니요. 그냥 하시면 돼요. 아까 소개 다 했잖아요. 예, 네, 이거 활 이거 잘 챙기시고. 야, 이거 전자 바이올린이 근데 제가 아는데 일반 바이올린하고 전자 바이올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쵸? 똑같은데. 단지. 네. 아 근데 다르잖아요. 알죠. 아 약간 그 전공자분들이 약간 전자바이올린 그 하지 말라고들 하잖아요. 배우는 친구들이. 단지 전자와 네. 그냥 나무와 차이예요. 아, 그 차이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요 요게 좀 더 굵거나 얇지 않나요? 요거 손 잡는 거? 안 그래요. 아,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좀 빨리 좀, 예, 준비해 주시고. 죄송. 여기 뒤에 있거든요. 바이올린. 그걸로만 할 수 없으니까. 예. 예. 자. 자, 이어서 다음 노래는 오페라의 유령 메들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할게요. 아, 이걸 드레스를 입고 발길질을. 제가 발길질 할게요. 이거 총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좋네요. 여러분들, 마지막 무대인 만큼 힘찬 박수로 세영님에게 좀 힘을 불어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마지막 무대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만큼 또 그만한 값진 어떤 결과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지금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세영님께서 또 지금 눈망울이 지금 촉촉하게 눈물이 좀 고이고 좀 이래야 좀 분위기가 좀 좋을 텐데 그러질 않네요. 어쨌든 진짜 네. 눈물 대신 이렇게 또 땀을 이렇게 흘리시는데 네. 어떠셨어요? 아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네. 제가 정말 도움받은 분도 너무 많고 그쵸. 진짜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 네. 그리고 아프리카 그 운영자님 관계자분들 그리고 또 저희 팬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대관을 도와주신 저희 팬분 디자인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작가자분들 나오셔서 인사 한번 제가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몰랐던 것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제가 뮤지션으로서 그리고 BJ로서 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계신 여기 직관하시는 팬분들 너무 많이 계신데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도 한 분 한 분 진짜 너무 다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좋은 음악과 재미와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임다님이 네. 너무 한 번에 오케이를 해주시고 아니에요. 진짜 전혀 저한테 바라는 거 없으시면서 MC를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아닙니다. 너무 큰 네, 도움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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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돈 주신다 해서 왔어요. 네. 어쨌든 그리고 오늘 사실 세영님의 연주회이지만 세영님의 연주회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와주셨지만 오늘 이렇게 연주를 도와주신 분들 또 이렇게 네. 한 곳에 좀 모아서 이렇게 모인 상태에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고 박수를 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일렬로 서주세요. 네 일렬로 좀 서주시고 세영님, 네. 옆으로 좀 서로 좀 붙어주세요. 옆으로 좀 아니 그쪽으로 가시지 마시고 네, 세영님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옆으로 좀 붙어주세요. 화면에 다 나올 수 있으니까. 네네네. 또 전태희님께서 또 키 때문에 또 고민을. 가운데 계셔야 되니까. 가운데 계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세영님 잠시 좀 네. 마이크 주시고 오늘 각자 공연 어떠셨는지만 간단하게만 이렇게 뭐 길게도 이렇게 원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만 해도 괜찮거든요. 예. 오늘 각자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네 다들 직접 먼 길 찾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저도 좋은 친구를 둔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경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세영이 저희 제 친구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도 뵙게 돼서 너무 저한테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언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세영님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자, 너무 다들 감사드리고 네. 저로 인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힘을 너무 많이 써주셔가지고 진짜 제가 너무 영광스럽고 진짜 너무 감사드리는 자리로서 제가 보답을 잘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어떡하지? 왜 울어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으로 보답드리는 바이올린 세영 되겠습니다. 네, 박수 좀 보내주세요. 이 시간까지 정말 많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준비를 하셨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 멋진 무대를 위해서 정말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영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이게 1회였잖아요. 우리 바이올린 세영님의 1회 연주회였는데 2회 연주회도 이어질 거죠? 그럼요. 네, 2회, 3회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항상 여러분들이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그런 덕을 받아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멋진 연주에 꾸밀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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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좀 흔들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